간단한 연습 문제입니다. 로그인 폼이 있어요. 어떤 웹사이트나 어딘가에 로그인할 때 뭔가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가 있고 has submitted 버튼, submit 버튼을 눌렀으면 true 아니면 false 혹은 로그인 폼이 완전하게 다 기입이 되어서 제출되었으면 true, 그렇지 않고 일부 항목이 빠졌으면 false,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경우에 every 혹은 some을 이용을 해서 모든 유저들이 리퀘스트 폼, 그리고 로그인 리퀘스트 폼을 submit 했으면은 true를 입력하도록, 리퀘스트 폼이라고보다는 로그인 폼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엑서사이즈 역시 비슷한 겁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웹서버로부터 웹페이지를 받아와서 내 컴퓨터의 모니터에 뿌려주는 거예요. 포토 사진도 가져오고 앨범도 가져오고 유저도 가져오고, 현재 포토는 다 다운됐고 앨범은 오고 있는 중이고 유저는 failed 못 가져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스테이터스가 pending, 그죠? pending인 경우에 여기에 variable에 true, 그죠? pending 있으면 true 값을 넣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Work it, make it, do it, make sense.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로그인해서 로그인 폼에 every를 수정해 놨겠죠? function입니다. function 들어가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그냥 폼을 넣을까요? 폼에서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curly brackets를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점 has submitted죠. 거르가 true 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죠. return 해줘야겠죠. return 이렇게 했습니다. 폼 true 됐습니다. 폼 function 스펠링이 틀렸군요. 자, 두 번째 것은 curly bracket이 아니고 이번에는 arrow, pad arrow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HTTP request고 의 sum입니다. sum을 쓰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서 받는 건 뭘 받나요? 하나를 뭘 받죠. 받는 것은 request로 할까요? request 받았어. request의 status, 그죠? status가 뭔가요? pending, 그죠? 이렇게 좀 되겠네요. pending 됐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패대로 방식이 이것보다 더욱더 간명하고 좋죠. 그 다음으로는 얘를 변수에다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로그를 합니다. 그래서 로그 해서 in progress. 그러면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트루 나왔네요. 그리고 위에 거는 똑같이 해야 되겠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